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세관 직원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긴장한 것 같거나 약간 의심스러우면 그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자세로 질문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나오는 7가지 질문 정도를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 May I see your passport, please? 항상 공항 직원들이 체크하는 서류 중에 여권 있잖아요. Passport. 이 단어를 들으면 여권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Passport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May I see? 볼 수 있을까요? Your passport. 당신의 여권. Please?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신의 여권을 봐도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여드려야 됩니다. How long are you planning to stay? 얼마나 오래 여기에 계실 건가요? How long?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Are you planning to stay? Plan. 플래너 아시죠? 매 연말마다 이렇게 받는 플래너 있잖아요. 그 플래너입니다. 계획을 세우다 라는 뜻이죠. Stay, 여기서 머무르다. 얼마나 오래 여기서 머무를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How long do you intend to stay?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면 대답은 4 day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체류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주 정도 있다고 하면 for 2 weeks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3일 정도 있다, 3일 정도 머무를 예정이다 라고 하면 for 3 days 라고 하겠죠. 그러면 한 달 동안 있을 예정이다, 그러면 for a month 라고 하시면 됩니다.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서 어려운 질문이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Why are you visiting the US?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Why는 이유를 물어보는 왜 라는 뜻이고요. You, 당신이고요. Visiting, 방문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왜 방문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What is the purpose? 목적이 뭔가요? Of your visit. 당신의 방문의 목적이 뭔가요? 그러면 방문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For tourism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for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혹시 투어 가이드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랑 비슷한 말입니다. Tourism, 관광입니다. For business, 비즈니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업입니다. For 때문에 business, 사업. 사업 때문에 왔다 이 뜻이거든요. 또는 공부를 하러 갔으면 for stud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study, 공부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아는 단어를 짜집기해서 어떤 분은 my baby가 student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도 세관원이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자식이 이 나라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왔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My baby가 student 이렇게 해도 굉장히 정확히 잘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더라도 시도해보고 소통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많이 소통하다 보면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더욱 빨리 향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영어 실력이 있더라도 안 쓰면 녹으니까요. 꼭 아는 것들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요. Are you traveling alone? 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혼자 여행하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yes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no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와 여행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줘야겠죠? I am traveling with my friend 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제 친구와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I'm traveling with my family. 저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Where will you be staying? 입니다. 어디서 머무르실 건가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 이 나라로 여행을 왔을 때 어디에 있을 건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을 건지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In a hotel 하시면요. 호텔에 있을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Is this your first time to visit the US? 이번에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이면 yes라고 해주시고 아니면 no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 How much currency are you carrying? How much? 뭘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말하는 겁니다. Currency, 화폐입니다. Are you carrying? 가지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나라마다 신고 물건이나 금액이 다 다르니까요. 출국 전에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신고하실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건데요. 대부분은 no 라고 하시면 되고요. Do you wish to declare anything? 신고하실 거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No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